정부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표준 임대료 제도에 대해 여당은 도입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후속으로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정부는 검토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칫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로도 해석될 수 있는 표준 임대료가 무엇이고 왜 도입하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임대료가 언제부터 언급이 됐는지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 6월 9일 날 그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3부터 5까지를 신설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표준임대료가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7월 14일 날 이제는 윤호중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는데 주거기본법에 표준임대료를 신설하자 그리고 표준임대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담겨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그 당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쓸 수 있는 그래서 6년 동안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자라고 하면서 표준 임대료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 당시 발의가 됐던 개정안들을 제가 이미지로 준비했는데요.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이 이미지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개정안들을 제가 정리해서 표준 임대료가 뭘까라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일단 표준 임대료는 시 도지사가 시, 군, 구 단위로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 유형의 주택에 관하여 표준 주택으로 지정을 하고 그 표준 주택에 표준 임대료를 작성해서 고시하자라는 게 바로 표준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그 고시는 1년마다 한 번씩 고시하자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결정돼서 고시가 된 표준 임대료는 어떻게 사용할까? 일단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의 보증금과 차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그 표준 임대료를 활용할 수 있고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였고요. 그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표준 임대료를 사용하자라는 게 큰 틀인데 정리해 본다면 어찌 보면 이렇게 주택 매매에 이어서 이런 임대차 시장에도 가격을 통제하는 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임대료가 정말 시행될까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시행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왜?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전세월세를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가 얼마이고 월세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가 확보가 되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표준 임대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 임대료나 신규 임대료 규제는 검토한 적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표준 임대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법안도 발의를 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주거기본법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표준 임대료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미 발의했는데 물론 이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죠. 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시행이 되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장 반응을 살피면서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여당의 말을 빌리자면 최소한 6개월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6월 1일부터 전세 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되니까 6개월분이라면 12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표준 임대료를 시행할지 말지가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 임대료가 시행된다면 일정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표준 임대료가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건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는 집주인이 전세 월세를 일정 금액만큼만 받아라고 가격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격을 통제하는 건 분명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분명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재산권은 사용, 수익,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사용하는 것도 이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고 처분은 워낙 세금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나마 수익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는데 이것마저 임대료를 제한해버리면 이것도 재산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침해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렇게 표준 임대료가 시행이 된다면 세입자의 주거 환경이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집을 고치지 않겠죠. 어차피 깨끗하게 고쳐놔봐야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면 굳이 내 집에 돈을 안 쓰겠죠. 세입자의 주거 환경이 저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표준 임대료 그 자체에 대해서 분명 집주인들은 이의신청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건 어찌 보면 표준화시키기 힘들고 정형화하기 힘들잖아요. 주택마다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 동, 뭐 단지, 평형대별로 어떻게 정형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서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워낙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표준 임대료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 임대료를 제한을 두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저하되겠죠. 그렇다면 집주인은 수익이 낮은데 굳이 이거를 전세나 월세로 세를 줄까? 임대주택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주거 환경도 저하가 되고 임대주택이 감소되면 세입자의 주거 문제도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걱정이 됨에도 정말 여당에서 강행을 해서 표준 임대료가 시행된다면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이렇게 여당이 이런 많은 이들의 걱정 속에서도 이렇게 표준 임대료를 강행하는 그 이유가 정치적 이득이 아닌 정말 진심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강행하는 거야 라는 쪽이길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표준 임대료가 시행되려면 일정 기간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고
그 데이터가 축적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6개월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고 나서 6개월 지나면 올해 12월 정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시행한다면 내년 대선 전에는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완화를 해주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그 원인인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리길 바란다는 겁니다. 오로지 표준 임대료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표준 임대료 제도를 강행하길 바란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표준 임대료가 시행된다면 부작용이 걱정이 되니까 여당에서도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